스타크래프트2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유닛 선택창입니다. 하단에 보면은 유닛을 많이 선택했을 때 내가 지금 어떤 유닛들을 선택했는지를 한 번에 보여주고, 그리고 이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유닛인 경우에는 우측 하단에 이런 커맨드가 그대로 보이게 되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 아군이지만 이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경우에 뉴트럴 유닛이라고만 이야기를 보여주고, 중간에는 이렇게 유닛 상태와 동시에 능력들을 보여줍니다. 이건 적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데,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해당 유닛의 상태나 혹은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을 아예 제공하지 않거나 말 그대로 체감을 해야만 알수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지점에서 봤을 때는 스타크래프트2는 이런 기본 정보와 이런 상성 혹은 걔네들의 정보까지 한 번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스타크래프트 1에서는 이 최대 유닛을 12마리까지밖에 선택이 안 됐었지만, 이제 스타크래프트 2에 와서는 많은 유닛을 선택을 하더라도 이 전체 유닛 목록 중에 다시 한번 좌측에 탭이 생기면서 이 유닛들을 동시에 여러 명을 보여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수백 마리라고 하더라도 한 번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닛 인디케이터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면은 이제 HP가 있잖아요. 이 HP가 전투를 통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투를 하다 보면은 얘네가 갖고 있는 뭐 쉴드나 체력 같은 것들을 계속 밝게 돼요. 그리고 전체를 봤을 때 이게 하단에 내가 어떤 유닛들이 지금 상처를 입었고 어떤 유닛들이 좀 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알수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상처를 입은 유닛은 이렇게 얘가 달아있는 최대 체력과 달아있지 않은 체력을 보여주고, 멀쩡한 애들은 이걸 보여주지 않습니다. 스타크래프트2가 참잘 되어 있는 지점 중에 하나가 이 인디케이터를 설정을 할수 있다는 건데, 전체 라이프 바를 이제 언제나 보여줄 건지, 아니면 내가 좀 선택한 것만 보여줄 건지, 이게 데미지를 입은 것만 보여줄 건지, 아니면 전체 다 보여줄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체를 항상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전체 유닛들이 언제나 이 HP 바를 모두 보여주게 되죠. 스타크래프트2가 또잘 되어 있는 지점 중에 하나가 이런 다중 명령을 동시에 내릴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시각화를 정말 정확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쪽에 공격을 간 이후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고, 그 이후에는 일반 무빙을 해서 이쪽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나서 다시 패트롤을 하느라 보면 지금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동시에 나오죠. 이런 다중 명령을 하나의 명령을 동시에 여러 개 내린 게 아니라 여러 명령을 하나씩 잘라서 개별 그룹한테 이런 동일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개별 명령을 끊어서 거기다가 동시에 이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클릭을 하면은 동시에 이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명령들을 또 시각화를 제대로 해주는 게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시뮬레이션 게임을 분석할 때 항상 이제 옵션 창을 자주 보는데요. 그 옵션 창을 왜 보냐면은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정보들을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대한 기본 자세가 여기 한 번에 다 드러나요. 예를 들어서 소규모 게임일수록 이런 옵션 창에 대한 부분의 정보 정리를 정말 대충합니다. 그룹핑도 제대로 안 해놓고, 심지어 들여쓰기도 안 해놔가지고 뭐가 어떤 정보에 연관되어 있는지도 알 수도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옵션을 찾고 싶어도 그 옵션이 어디에 있는지 이 그룹을 제대로 안 넣어놨기 때문에 심지어 그걸 찾기도 힘들고, 다시 이제 들어갔을 때이 UI를 어떻게 움직여서 당신이 원하는 결과값을 내게 해줄 것인가조차도 알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스타크래프트2는 그런 지점에서는 거의 교과서적인 수준이에요. 드롭다운에 대한 부분 눌렀을 때 이런 효과음 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움직이는 이런 좌우 슬라이더, 그리고 개별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도 그 개별 내용들을 들여쓰기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그룹핑을 해줬기 때문에 원하는 것들 찾기가 굉장히 쉽습니다.